이재근 감독님이 나한테 말도 안 걸던 시절 썰 풀어달라고? 이거 풀어줄까? 형들? 지금 심심한 입장이니까. 제가 0809인가? 0809 시즌 시작했어요. 근데 1, 2, 3, 4, 5라운드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1라운드, 2라운드 할 동안 제가 경기도 진짜 못 나갔고 나가는 것마다 다 져가지고 0승 5패였어요. 제가 0승 5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연습실 같은 데서 물 마시러 가다가 감독님 마주쳐도 감독님이 바로 고개 절레절레 돌리는 상황. 뭐 연습 잘 되고 있지? 이럴 수도 있는데 서로 마주치면 고개 바로 절레절레 바로 돌려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공군에이스랑 했는데 이제 우리 팀이 또 공군에이스는 그냥 이겨야 되는 게 맞는데 공군에이스한테 밀리고 있는 거야. 공군에이스 두 명 남고 우리 팀은 딱 한 명 보내야 되는데 상대가 한동욱 형이었단 말이죠. 한동욱 형이랑 오영종 형 남아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엔 남은 게 저랑 민철이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웬만하면 민철이 낼 텐데 그 동욱이 형이 저그전 스페셜리스트잖아. 거기다 포막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낸 거야. 0승 5패지만 아 0910인가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저를 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까지 졌으면 진짜 막말로 거의 진짜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을 포스였는데 어쩔 수 없이 저를 냈는데 이제 저희가 거기서 2킬 하면서 그 저희가 이긴 거예요. 웅진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민심 회복하기 시작하다가 다음 경기 CJ랑 하는데 민철이가 형태형한테 첫 번째로 나가서 진 거야. 오씨 이거 어떡하냐. 급한 불부터 끄자. 형태형 테란이니까 토스로 급한 불 끄자 하면서 승현이 집어넣는데 거기서 승현이가 형태형 두드려 잡고 뭐야 영화 정우 윤철이 다 두드려 잡고 올킬 했잖아. 때마침 거기서 또 웅진 신입사원들이 연수 겸 그 구경 왔단 말이죠. 웅진 신입사원 한 3,400명, 500명인가? 그 정도가 있는데 그 와중에서 올킬. CJ한테 맨날 지던 웅진 팀에서 혼자 나가서 그냥 올킬. 바로 만약 막말로 윤석금 회장, 웅진 회장님 보고 있었으면 저 바로 그냥 연봉 1,000만 원 올랐었어요. 그 정도 보스였어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와 김승현 김승현 하면서 와 CJ도 이기고 막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제부터 이제 또 달라지는 거지. CJ 뭐 나가기만 하면 맨날 뭐 김명훈 윤영태 뭐 잘한 사람 다 집어넣어도 맨날 두드려 맞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영승 5패 김승현 집어넣는데 갑자기 울킬한 거야.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에 대한 그 이미지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연습실 가면 마주치면 그래 음료수라도 마시고 해라 승현아 이러시고 승현이 밥은 먹고 연습하냐 하면서 막 물어보시고 연습 뭐 힘든 거 없냐 그때부터 막 물어보시더라고. 원래 그냥 바로 고개 절레절레 돌리시다가 그러고 나서 또 뭐지 그 다음 경기가 또 그때 당시 스파키즈죠. 스파키즈랑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스파키즈랑 할 때 또 하다가 3킬 하고 상문이한테 3킬 한 상황에서 상문이를 만났는데 상문이한테 이제 게임이 9대1이었어. 거의 9.5대 0.5였어. 그 정도로 제가 다 이긴 게임인데 그걸 역전패 당해서 졌어요. 그걸 역전패 당해서 지면 이제 보통 벤치 오면 쌍욕을 처먹어야 정상인데 내가 3킬을 이미 해서 파죽지세로 지금 9연승까지 찍은 상황이라 그런지 감독님이 잘했다 승현이 자리해라 바로 이러시는 거야. 원래 쌍욕을 먹어야 정상인데 자리에 가서 앉으래 잘했다고. 그리고 뭐 이제 연습실 다시 돌아가 경기 끝나고 그때 또 운 좋게 이겼어요. 용태 형이 또 이겨가지고 용태 형이 이겨가지고 그때 이겼단 말이야 또 그거. 그래가지고 연습실 가가지고 감독님 갑자기 나 부르더니 승현아 너는 내가 뭐라 안 하니까 더 잘한다 하면서 앞으로 너는 내가 안 건드려야겠다 이러시더라고. 역시
역시 프로게이머는 실력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레알 팩트입니다. 실력을 키우면 터치 안 받는다고요. 그때가 내 인생 전성기지.